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럽 지방 목사님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독일 베를린 백림 감리교회 이병희 목사 아내 김정혜입니다. 오늘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목사님들과 성도님들 뵙게 돼서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베를린 도움교회 앞에 나와 있습니다. 베를린 도움교회는 1999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박물관 섬이라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흔히들 이 교회를 베를린 대성당이라고 부르지만 이 교회는 가톨릭 교회가 아닌 개신교회 루터 교회입니다. 지금부터 555년 전인 1465년 이곳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이후 1539년 루터의 개혁 사상에 영향을 받은 이 지역 브란덴부르크 주 선제 후 요아심 2세가 루터의 개혁 사상을 받아들여서 이 지역의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그 이후 이 교회는 지금까지 개신교회, 루터 교회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895년 이 교회는 완전히 새로 짓게 되었는데, 당시 바티칸의 베드로 성당을 모델로 해서 10년의 공사 기간을 거쳐 1905년에 완공됐습니다. 이 교회는 규모로는 독일에서 가장 큰 루터 교회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교회 정면을 보시면 계단이 있고 계단 양쪽에 루터의 모습을 새긴 부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에는 루터의 문장이 새겨져 있지요. 교회 정면을 바라보고 왼쪽의 부조는 보름스 의회에서 내가 여기 서 있나이다, 나를 도우소서라고 담대하게 외치는 루터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고, 오른쪽 부조에는 멜랑히톤 등과 함께 성경을 번역하는 루터의 모습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교회 정면에는 루터 문장이 새겨져 있죠. 교회 안으로 들어가면 도움을 바치고 있는 8개의 기둥 위에 종교개혁 공로자들의 석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마틴 루터, 필립 멜랑히톤, 작센의 선제 후 프리드리히 3세, 홀드리히 츠빙글리, 장 칼뱅, 루터와 츠빙글리의 화해를 위해 자리를 주선해 주었던 헤센의 필립공, 브란덴부르크의 종교개혁을 이끈 선제 후 요아심 2세, 그리고 프로이센의 알버트 공작 등 8명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를린 도움교회는 종교개혁의 정신, 유산을 지키고 이어가려고 하는 독일 루터교 1번지 교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점으로 해서 사방의 지역들의 거리를 측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기독교 신앙, 개혁 신앙을 삶의 중심, 국가의 근간으로 삼고자 한 정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루터의 개혁신앙, 십자가 신학을 다시금 깊이 새겨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개혁하는 계기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베를린 도움교회가 독일의 수도 베를린의 중심에 있어서 이 교회를 중심으로 각 지역의 거리를 측정하는 중심점, 기준점이 되듯이 날마다 예수님의 말씀, 십자가로 새롭게 개혁하는 신앙이 우리들의 삶의 중심, 삶의 출발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 두 번에 걸쳐서 마틴 루터의 생애를 따라가면서 그의 개혁 사상, 개혁 신앙, 개혁 신학을 함께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온천하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비로우심을 찬양하며 경배해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유럽 지방 목사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500년 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세우며 교회를 개혁한 마틴 루터의 생애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 나누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먼저 자신을 돌아보아 잘못되고 오염된 신앙을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게 하시며 저희들 각자의 내면에서 시작되는 개혁의 물결이
주변으로, 교회로, 사회로, 세상으로 흘러나감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땅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한곳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먼저 마틴 루터 이전 시대의 종교개혁 운동들을 간략히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럽 각지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개혁을 이끌어 가셨는지, 그리고 올바른 하나님 신앙을 추구하고자 믿음의 선진들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며 헌신했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11세기 말부터 시작된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이 크게 피폐해가는 가운데 유럽 곳곳에서 산발적으로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 각지에서 일어났던 종교개혁 운동들은 당시에는 실패한 것으로 보였지만, 마틴 루터에 이르러 유럽 대륙 전체를 변화시키는, 개혁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먼저 12세기 초 프랑스의 피터 왈도가 이끈 왈도파가 있습니다. 발대제파라고도 하죠. 지난번 로마의 홍기성 목사님께서 종교개혁의 선구자 알프스 발대제 순교자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들의 신앙과 순교에 대해서 잘 전해주셨습니다. 프랑스 리옹에 피터 왈도라는 부유한 상인이 있었는데 그는 한 사제를 고용해서 사복음서와 성경의 일부 다른 부분들을 라틴어에서 프랑스어로 번역하도록 의뢰했습니다. 그는 프랑스어로 번역된 성경을 읽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진리들을 깨닫게 되었고, 오직 성경만이 믿음의 토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행하던 여러 예식들 중에서 세례식과 성만찬만이 주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라는 점도 알게 되었지요. 그는 하나님께로 가는 최선의 길을 찾던 중 성경 말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에 감명을 받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왈도를 따르던 이들은 성경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예수님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를 다니며 말씀을 전하고 전도했습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스위스, 이태리 북부 지방, 스페인까지 다니며 말씀을 전하다가 로마 교황청으로부터 모진 박해를 받게 되었고, 종교 재판을 통해 수천 명이 고문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이들은 알프스 산악 지방으로 숨어들었으나 박해자들은 거기까지 찾아가 무수한 사람들을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이러한 박해는 17세기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박해자들도 왈도파 신도들의 순결한 도덕, 그들의 믿음의 확신의 그 진실성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육신의 생명을 도모하지 않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습니다. 두 번째, 14세기 영국에서 활동한 존 위클리프를 들수 있습니다. 존 위클리프는 최초로 성경 전체를 영어로 번역하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서 진리를 배울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불가타 혹은 벌게이트라고 불리는 라틴어 성경을 사용했는데 일반 백성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대중들은 성경 말씀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위클리프는 교황의 세속적인 통치권을 반대했으며 교황을 적 그리스도며 오만하고
채속적이고 가장 착취를 잘하고 약탈을 잘하는 저주받은 인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는 생전에는 다른 개혁자들에 비교해서 비교적 박해를 받지 않고 살았지만 로마 교회는 존 위클리프를 얼마나 미워했는지 그가 죽은 지 40년 후에 그의 무덤을 파내서 유해를 불사르고 그 죄를 강물에 흘려버렸습니다. 만년의 위클리프는 청빈한 전도단을 조직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전달해 주려고 애썼습니다. 이들을 롤라드라고 불렀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생긴 이름입니다. 영국에서 공부하던 체코 보헤미안의 유학생들이 위클리프의 영향을 많이 받았는데 이들은 귀국 후 체코 프라하에 민족 대학을 설립했고 얀 후스가 위클리프의 정신을 설교를 통해 대중들에게 전파했습니다. 세 번째로 14세기 후반부터 15세기 초반 체코에서 활동한 얀 후스가 있습니다. 얀 후스는 영국에서 들어온 위클리프의 저서들을 읽으며 영향을 받았고 당시 교회를 정화시키고 신약성경의 교훈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열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위클리프의 저서를 읽던 중 그는 두 개의 그림에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은 가시면류관을 쓰고 계시고 교황은 금면류관을 쓰고 자주색 비단 옷을 입고 있는 그림이었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께서 한 여인에게 내 죄가 사해졌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뒤에서는 교황이 백성들에게 면죄부를 팔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얀 후스의 개혁 정신과 말씀 전파는 로마 교황청의 분노를 사게 되어 그의 모든 저서들은 불태워졌고 콘스탄츠에서 열린 종교 재판에서 화형을 언도받아 1415년 7월 6일 화형을 당했습니다. 화형을 당하면서 얀 후스는 이런 예언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당신들은 지금 거위 한 마리를 불태우지만 한 세기가 지나면 태우지도 끓이지도 못할 백조를 만나게 될 것이다. 후스의 이름이 마치 체코어로 거위란 뜻의 구스처럼 들리기 때문에 종종 후스는 거위에 비교되곤 했었습니다. 콘스탄츠에서 열린 후스의 재판에 독일 에어프루트 대학의 신학자이며 당시 수도원장이었던 요하네스 차카리우스라는 사람이 재판관의 한 사람으로 참가했었습니다. 에어프루트 수도의 예배당 제단 밑에 차카리우스의 무덤이 있는데 루터가 에어프루트에서 사제로 서품을 받을 때 바로 이 차카리우스 무덤 위에 있는 동판 위에 엎드려서 사제 서원을 하면서 우리 모두는 후스주의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얀 후스에게 사형을 언도한 차카리우스의 무덤 위에서 서원을 하며 사제 서품을 받은 마틴 루터가 얀 후스의 신앙을 이어받으며 후스가 한 예언대로 그가 죽은 지꼭 100년 만에 태우지도 끓이지도 못할 백조가 된 것입니다. 얀 후스가 화형당한 지 정확하게 100년이 지난 후 마르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 개혁은 마침내 가톨릭 교회를 균열시키고 당시 유럽 세계에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 15세기 이탈리아에서 활동한 지롤라모 사보나롤라를 들수 있겠습니다. 이탈리아 도미니쿠스회 수도사였던 사보나롤라는 설교를 통해 피렌체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교리적인 면에서의 개혁보다는 자기 동포인 이태리인들의 부도덕한 습관과 악한 생활을 신랄하게 비판하며 지적했습니다. 그는 어거스틴의 글을 읽고 그 글을 통해서 이태리 교회들의 문제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피렌체에서 활동하면서 너무나 경건하고 금욕적인 생활을 강조한 나머지 부도덕하고 문란한 생활을 하던 교황과 피렌체를 장악하고 있던 메디치 가문, 그리고 일반 군중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1498년 피렌체 광장에서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다섯 번째, 15세기 말부터 16세기 초에 네덜란드의 로테르담에서 활동한 에라스무스를 들수 있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마틴 루터와 동시대 사람이죠.
에라스무스는 루터보다 앞서 중세 교회의 타락에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교회 개혁을 위해 앞장섰던 당대 최고의 인문주의자입니다. 그는 1511년 출간한 우신 예찬 등에서 교회의 타락상과 부패를 고발하였기 때문에 종교개혁에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가 1516년에 출간한 그리스어 신약성서도 사제가 성경 해석을 독점하는 현상을 타파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번역하고 출간한 그리스어 신약성경은 이후 루터가 독일어로 신약성경을 번역할 때 사용했습니다. 성경을 번역, 편집하면서 가톨릭에서 말하는 일곱 성례에 결혼과 고해 성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마리아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하면서 가톨릭의 마리아 숭배에 대해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가톨릭은 결혼을 성례전, 사크라멘툼이라고 하지만 에라스무스는 히라버 본문에는 결혼이 신비, 미스테리온이라고 표현되어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불가타 성경에는 마태복음 4장 17절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고해성사하라고 되어 있지만 히라버 원본에는 고해성사가 아니라 회개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불가타 성경에서는 누가복음 1장 28절이 은혜의 저수지로 되어 있지만 히라버 원본에는 단순히 은혜를 받은 자로 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중세의 마리아 숭배에 대한 새로운 도전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중세의 가톨릭 교회를 비판하는 동시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역설했습니다. 에라스무스가 중요하게 여겼던 점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평신도 운동, 두 번째 내면적인 종교적 체험이나 개인의 경험을 중요시하는 내적 종교를 강조했고, 세 번째 성서의 본래적 언어인 히라버 성경 연구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처음에는 루터를 지지하였고 서로 존중하며 루터가 곤경에 처했을 때 그를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에라스무스를 비롯한 다수의 인문주의자들이 루터를 지지하고 협력했기 때문에 어떤 이들은 에라스무스가 종교개혁의 알을 낳고 루터가 부활시켰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에라스무스는 학문적 명성이 높았기 때문에 루터는 그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자 여러 번 요청했지만 에라스무스는 루터의 종교개혁 운동이나 그의 저서들이 너무 거칠고 호전적이라고 생각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었고 함께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이는 교회를 비판할 뿐 기존 체제에 근본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을 원치 않았고 또한 교회가 분열되는 데 동의하지 않았던 에라스무스의 성향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러한 중립적인 태도 때문에 말년에 가톨릭 진영과 개신교도들 사이에서 곤경을 겪기도 했지요. 결국 에라스무스는 루터와 자유의지에 대해 논쟁을 하면서 적대적인 관계로 변해버렸습니다. 에라스무스는 자유의지론을 1524년 9월에 바젤에서 출판하였고 루터는 이에 대해서 반박하고 비판하고자 그 다음 해인 1525년 12월에 노예의지론을 출판했습니다. 에라스무스의 자유의지론은 인간 구원의 과정에서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음을 주장합니다. 반면 루터의 노예의지론은 타락한 상태도 노예의지고 은혜를 받은 후에도 노예의지임을 강조합니다. 자유의지냐 노예의지냐 하는 논쟁으로 인문주의와 종교개혁은 완전히 나뉘어지게 되었지만 종교개혁은 인문주의라는 환경과 토양 위에 자라난 나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에라스무스는 다음과 같은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농부가 쟁기질을 하면서 성경 구절을 노래할 수 있고 배짜는 아랑내가 배틀을 돌리며 성경을 노래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 나는 여행자들이 성경을 읽음으로써
그 지루함을 달랠 수 있기를 원한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대화가 성경을 화제로 삼았으면 좋겠다. 오늘날 우리들도 소망해야 할 귀한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면 프랑스 12세기 초에 프랑스에서 활동한 피터 왈도, 14세기 영국의 존 위클리프, 또 14세기부터 15세기까지 체코의 얀 후스, 그리고 15세기 이탈리아의 지롤라모 사보나롤라, 그리고 그 이후에 네덜란드 로테르담에서 활동한 에라스무스, 16세기 초지요. 이런 이들의 그 개혁 운동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루터가 솔라 스크립투아를 외친 것처럼 신앙의 개혁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깨닫는 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자군 전쟁 이후에 시작된 종교 개혁 운동들은 12세기 프랑스, 14세기 영국, 체코, 이탈리아를 거쳐서 16세기 네덜란드에 이어 독일에서 불꽃과 같이 타오르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개괄적으로 살펴본 유럽 각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일어난 개혁 운동들과 함께 여러 가지 시대적 상황이 루터의 종교 개혁의 배경에 있었습니다. 제일 큰 것은 중세 가톨릭 교회의 3대 죄악이라고 할수 있는 성직 매매, 성직자의 윤리적인 타락, 세속 권력과 종교 권력의 결탁이었고, 이에 더해서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배경이 있었습니다. 먼저 사회적 배경을 살펴보면, 사회 구조가 변화되기 시작했죠. 십자군 원정 이후에 동방에 대한 무역이 증가하고 항해술이 발달하고 1492년에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항로를 발견하면서 왕래가 많아졌고 사람들의 의식이 깨어나고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문예 부흥기가 시작되죠. 문예 부흥기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역할은 독일 마인츠의 구텐베르크가 1456년에 활판 인쇄술을 발명한 것입니다. 먼저 제롬의 라틴어 성경 200권을 인쇄했죠. 한국은 1234년에 고려 고종 21년에 직지신경을 금속 활자로 인쇄했습니다. 이것은 구텐베르크보다 222년 앞선 일이었죠. 인쇄술로 성경 보급이 확산되자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일이 늘어났고 이로 인해서 라틴어 문화권이 붕괴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먼저 문화혁명이 시작된 것이죠. 두 번째 정치적 배경을 들수 있겠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끝나면서 비잔틴 제국은 회교도 터키의 계속적인 위협 아래서 그 세력을 점차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반대 세력을 허용하지 않던 로마 교황청도 내부에서 분열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아비뇽의 유폐와 같은 그러한 사건들도 일어났죠. 신성 로마 제국을 이어온 독일은 호엔슈타우펜 왕가의 몰락으로 인해서 주변의 다른 국가들이 중앙 집권적으로 변해가고 있던 반면, 독일은 오히려 지방 분권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봉건 국가가 몰락해가는 과정에서 도시와 제후에게 권력이 집중되었고, 국가 개념이 생기면서 민족주의가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경제적인 배경을 들수 있겠습니다. 세계 경제가 중농주의에서 중상주의로 변화해 가면서 상업의 교류가 활발해졌죠. 대도시에서 독자적인 상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고, 상업의 확산으로 인해서 화폐 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수공업자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동업조합을 결성하고 설립했고, 상인들은 한자동맹을 결성하면서 그들의 상품 수송 행렬을 지키는 그러한 무장된 공동체로 발전해 갔습니다.
네 번째로 문화적인 배경 혹은 사상적 배경으로 르네상스, 문예부흥, 인문주의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큰 범위의 많은 내용이라 따로 다루어야 하겠지만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인문주의는 르네상스의 사상적 기초이지요. 르네상스는 문자적으로는 거듭남, 부흥, 부활, 재발견이라는 뜻으로 고전적인 가르침, 가치를 다시 찾고 회복하자는 데 관심을 두는 운동입니다. 중세에 잊혀졌던 히브리 문화, 그리스 문화, 로마 문화를 다시 찾음으로써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죠. 말하자면 중세의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돌아가자는 그러한 운동이라고 할수 있겠어요. 르네상스를 좁은 의미로 해석하면 고대의 고전 문학들, 또 예술의 발견에 의한 그 지식, 예술의 부흥,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지성적인 거듭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인문주의는 오랜 중세 문화의 침체와 몰락 이후에 고전적인 가르침과 지혜의 부활을 일으키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고, 중세가 무시했던 인간의 존엄성, 잃어버린 인간의 정신과 지혜의 거듭남, 곧 본래적인 인간성을 회복하고자 하는 운동이었습니다. 이 거듭남과 회복을 위해서 고전으로 돌아가자는 사상이 인문주의라고 간단히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 문화, 문예를 의미하는 인문주의라는 용어는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라는 사람이 처음 사용했는데요. 바로 이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가 르네상스의 창시자라고 할수 있죠. 이렇게 14세기부터 16세기에 전 유럽에 확산된 르네상스 운동은 중세 천년의 질서를 극복하고 새 시대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리스 로마의 고대 고전을 재생한다는 것, 리버스 한다는 것을 기치로 삼은 반면에 독일에서 일어난 종교 개혁은, 리포메이션은 중세를 넘어서 근대를 지향하는 개혁을 모토로 삼았습니다. 고대 고전의 재생이라는 르네상스는 과거지향적이고, 근대를 지향한 개혁, 종교 개혁은 미래지향적이라고 볼수 있죠.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에 또 직접적인 동기가 된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는 면죄부 판매가 있죠. 독일 마인츠의 주교 알브레히트는 교황청에 많은 돈을 주고 마인츠의 주교가 되었습니다. 그는 로마 교황청에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는 건축 자금을 대기 위해서 테첼 신부를 통해서 면죄부를 판매했습니다. 면죄부를 판매해서 그 수익의 절반은 로마 교황청으로 보내고 절반은 자신이 갖기로 했는데, 이 알브레히트는 주교의 직을 사기 위해서 후거 은행에서 많은 돈을 빌렸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교황청에 지불했기 때문에 면죄부를 팔아서 남은 수익의 반으로는 자신의 빚, 후거 은행에 진 빚을 갚고자 했던 것이죠. 이렇게 뇌물을 주고 관직, 성직을 사는 것은 분명히 금지되어 있었지만, 이런 금지되었던 일을 허락해준 로마 교황청은 그 대가로 알브레히트 주교가 면죄부를 파는 것을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당시 비텐베르크에 머무르고 있던 루터는 비텐베르크와 인접한 지역인 브란덴부르크에서 테첼 신부가 면죄부를 팔고 있는 것, 면죄부를 팔기 위해서 행한 설교들을 듣고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하는 시비를 가려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한 토론 주제들을 공식적으로 제시하고 토론해 보기 위해서 95개의 논제를 비텐베르크에 있는 성교회에다 내걸었죠. 비텐베르크에 있는 신학자들, 성직자들과 함께 토론해 보기 위해서
95개 논제를 라틴어로 기록해서 그 성문에 내걸었지만 처음에는 정작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직접적인 계기에는 그 로마 교황의 경제적인 횡포 그리고 이것에 대한 독일의 그 민족적인 적개심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는 생각하기를 만일 교황이 독일 국민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고 있는지 알았더라면 그렇게 독일 국민들의 피를 짜내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교황 자신은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고도 남을 만큼 막대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부를 축적하기에는 힘썼어도 베드로 성당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재산을 내놓지 않고 독일 국민들로부터 면죄부를 팔아서 막대한 돈을 거두어 가는 것을 부당하고 불의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리고 또 한편 연옥설에 대한 회의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 직접적인 계기가 된 것은 1456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일 마인츠에서 구텐베르크가 개발한 활자 인쇄술이죠. 활자 인쇄술로 말미암아 루터가 제시한 95개의 논제는 불과 4주 만에 유럽 전역에 인쇄되어서 배포되는 그러한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루터는 예상치 못한 종교개혁의 격동에 휩싸이게 되었지요. 인쇄술의 발달이 없었다면 종교개혁도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것이 학계의 정설입니다. 루터는 인쇄술을 가리켜서 복음 전파를 위해 신이 내리신 가장 최대의 선물이라고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인쇄술의 발달은 루터의 사상을 빠르게 지식인들에게 알릴 수 있었고, 또 일반 대중들에게는 판화를 통해서 글을 모르는 농민들도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인쇄술로 인해서 라틴어 성서가 인쇄된 이후에 또 루터가 번역한 독일어 성서를 비롯해서 각국의 언어로 성경이 인쇄되고 출판되어서 대중들에게 보급됨으로써 대중들은 지금까지 가톨릭 교회가 이야기한 것들이 성경과 동떨어지는 것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고 종교개혁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최대 수혜자는 인쇄소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죠. 인쇄술에 의해서 지식과 정보가 대량으로 복제되면서 대중들의 힘이 점점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르네상스와 종교개혁을 통해서 쏟아져 나온 책들, 그리고 여러 인쇄물들을 접하면서 이제 대중들은 지식이라는 권력을 지배층과 공유하게 되었고, 이는 다시 시민혁명을 거쳐서 근대와 현대로 나아가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수도원에서 생활하다가 탈출해서 나중에 루터와 결혼하게 된 카타리나 폰 보라도 수도원에서 개혁 사상에 대한 서적들을 읽다가 수도원을 탈출할 것을 결심하게 되었고 루터에게 편지를 보내서 자신들의 탈출을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마틴 루터는 보름스 칙령 이후에 그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아이젠하흐에 있는 바르트부르크 성에 은둔해 있었는데 그때 수도 서원의 구속력이 과연 성경적으로 타당한 것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소책자를 저술했습니다. 당시 수도원을 떠날 것을 고민하던 많은 수도사들에게 이 책은 결정적인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이 불길처럼 번져가는 가운데 수도사들이 일생을 헌신하겠다고 한 서원이 과연 성경적으로 구속력이 있는가에 대한 루터의 주장, 당연히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했겠죠. 그러한 주장을 받은 카타리나 폰 보라는 다른 여러 개혁 서적들을 읽으면서 결심을 굳히게 되었고, 마침내 1523년 성 금요일
밤에 루터가 보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8명의 수녀들과 함께 수도원을 탈출했고, 토르가우를 거쳐서 마침내 비텐베르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에 아이슬레벤에서 아버지 한스 루더와 어머니 마가레트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독일어 표기법이 통일되지 못한 때라 아버지는 루터가 아닌 루더라고 이름을 표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관습대로 태어난 다음 날인 11월 11일에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날이 마침 성 마르틴을 기념하는 날이라 루터는 마르틴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루터의 생가가 잘 보존되어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고, 그가 세례를 받았던 성 베드로 바울 교회, 상트 패트리 파울리 키르셰에는 당시의 세례단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은 교회라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배당 바닥에 세례단과 같은 큰 원형의 장식물을 설치해 놓았습니다. 아이슬레벤 마켓 광장에는 루터 탄생 400주년을 기념하여 1883년 동상을 세웠는데, 왼손에는 성경을 들고 있고 오른손에는 교황의 파문장을 들고 서 있는 모습입니다. 동상 하단의 사면의 부조물에는 루터의 중요한 사역이 새겨져 있습니다. 마르트부르크 성에서 성경을 번역하는 모습, 라이프치히에서 가톨릭 신학자 에크와 논쟁하는 장면, 비텐베르크에서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는 모습, 그리고 승리하는 천사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이슬레벤에는 루터가 생애 마지막으로 설교한 안드레아스 교회와 임종한 집이 있는데, 그것은 다음 시간 루터의 생애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를 이어 농사를 짓던 루터의 가족은 농사를 그만두고 1484년 루터가 태어난 다음 해에 아이슬레벤 근처의 만스펠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광산업 때문이었는데요. 루터의 아버지는 만스펠트로 이전해서 동을 캐는 광산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루터는 1488년 5살 때부터 시립 라틴어 학교를 다녔습니다. 만스펠트에는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이 박물관으로 남아 있고, 루터를 기념하는 기념 분수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기념 분수의 3면에는 루터의 모습과 함께 그의 종교개혁자로서의 일생을 간단한 세 단어로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Hinaus in die Welt, 세상으로 나가자. Hinein in die Kampf, 투쟁으로 들어가자. Hindurch zum Sieg, 승리에 이르기까지. 1497년 14세 때에 막데부르크에 있는 유명한 성당 부설 학교에서 잠시 공부를 한후 1498년 15세 때부터 루터의 친척들이 많이 살고 있던 아이젠아흐로 옮겨갔습니다. 루터는 1498년부터 1501년까지 아이젠아흐에서 성 게오르그 학교를 다니면서 우오즐라 코타라는 한 귀부인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당시에 코타 여사는 몇 명의 아이들을 자신의 집에서 돌보면서 공부도 가르치곤 했습니다. 이 집이 바로 이 도시에 있는 오늘날의 루터 하우스입니다. 루터 하우스는 튜링겐 지역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수공업 공장 건물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루터는 아이젠아흐를 그가 사랑하는 도시라고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코타의 집, 현재 루터 하우스라고 불리는 박물관, 그집 옆에 팻말이 하나 세워져 있는데요. 그 팻말에는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고 해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나무를 심겠다라는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스피노자가 한 말이라고 배웠는데, 그가 한 말이 아니라 루터가 한 말이죠. 루터는 아이젠아흐에 머무는 학창시절 동안 게오르그 교회에 출석하며 이 교회의 학생 합창단의 일원으로 활동했습니다.
학생 합창단 코어렌트는 집집마다 찾아다니며 찬송가를 부르고 후원을 요청하는 그런 활동을 했습니다. 후에 루터는 이 교회에서 여러 차례 설교했고, 바르트부르크 성으로 납치당하기 바로 전인 1521년 5월 2일에도 이곳에서 설교했습니다. 종교개혁의 과정과 농민전쟁으로 인해 교회가 심하게 파손되었으나, 그후 여러 차례에 걸쳐 복구되고, 1561년 다시 루터 교회로 봉헌되었습니다. 참고로 음악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요한 세바스찬 바하도 아이젠하흐에서 태어났고 생후 이틀 만인 1685년 3월 23일 이 게오르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바흐 가정은 이 교회의 오르간 반주자로 활동했고 바흐가 세례받은 세례단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요한 파헬벨이나 텔레만 같은 유명한 음악가들이 이 교회에 있었죠. 음악의 아버지 바흐의 생가는 지금 박물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이젠하흐 성 게오르그 학교에서 학업을 하던 루터는 이후 에어프루트로 옮겨갔습니다. 1501년 18세에 그는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학업을 시작해서 2년 후 1503년 철학 분야에서 학사 학위를 받았고 또다시 2년 후 1505년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이후 루터는 아들의 세속적인 출세를 원하는 아버지의 강한 권유로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1505년 법학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독일 중부 튜링겐주에 위치한 에어프루트는 당시 규율이 매우 엄격하고 학구적이며 개혁의식이 강한 도시였습니다. 1505년 7월 2일 루터는 잠시 만스펠트 집에 왔다가 에어프루트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에어프루트 근처에 위치한 슈투테른하임에서 갑자기 천둥과 번개를 만났습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것 같은 두려움에서 당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을 지켜주는 수호자, 광산 노동자들의 수호신이라고 믿고 있었던 성 안나에게 자기를 보호하고 천둥과 번개 속에서 지켜주면 수도승이 되겠다고 맹세했다고 전해집니다. 종교개혁 400주년이 되던 1917년 루터의 이 체험을 기념해서 슈투테른하임의 들판에 돌비석을 세웠습니다. 돌비석에는 다음과 같은 글이 새겨져 있습니다. Geweihte Erde, 거룩한 땅, Wendepunkt der Reformation, 종교개혁의 전환점. In einem Blitz vom Himmel wurde dem jungen Luther hier den Weg gewiesen. 하늘에서 이곳에 떨어진 번개가 젊은 루터에게 그 길을 보여주었다. 1505년 7월 2일. Hilfe, du Sankt Anna, ich will ein Mönch werden. 성 안나여 나를 도우소서 제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Ex Thuringia Lux, 튜링겐에서 빛이 발하다. 루터는 이 맹세를 지켜서 그해 7월 17일에 역시 에어프루트에 위치한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슈투테른하임에서 벼락을 만난 사건을 통해 수도사가 되기로 서원한 루터는 에어프루트로 돌아온 후 조직적이고 엄격하며 철저한 수도 생활을 강조하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을 찾아 1505년 7월 17일 입문했습니다. 이곳에서 수도원 규칙에 따라 열심히 수도하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 죄의 문제와 싸우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에 대한 확신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영혼의 고뇌는 해결되지 않았고,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 점점 더 심한 갈등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당시 수도원장인 요한 폰 슈타우피츠는 중세 수도회에서 매우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후 루터의 영적 스승이 되었는데, 죄와 구원의 문제로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루터에게 인간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권면했습니다.
또한 슈타우피츠는 루터에게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면서 성경 연구에 매진하도록 독려하였고, 원전을 가지고 연구하도록 조언했습니다. 특별히 루터로 하여금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어서 수도사 신분으로 대학에서 학업을 할수 있었습니다. 1507년 4월 3일, 당시 24세 때, 그는 사제로서 서품을 받고, 그 다음 달인 5월 2일에 에어프루트 대성당에서 첫 번째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당시에는 사제가 되기 위한 조건으로 신학을 공부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사제가 된후 에어프루트 대학에서 신학 수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루터는 슈타우피츠의 추천에 의해서 1508년 10월 18일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가서 한편으로는 신학을 공부하고 한편으로는 가르치는 학생과 교수로서의 이중적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비텐베르크 대학의 신학 교수이자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의 원장인 슈타우피츠는 루터의 수도사 시절부터 많은 가르침과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후에 루터는 슈타우피츠를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게 한 복음 교육의 아버지라고 회고하였습니다. 참고로 요한 슈타우피츠에게는 막달레나 폰 슈타우피츠라는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후에 루터와 결혼한 카타리나 폰 보라와 같이 님셴 수도원에 있었습니다. 님셴 수도원에서 9명의 수녀들이 탈출할 때 함께 탈출해 나왔지요. 한편으로는 루터와 요한 슈타우피츠의 밀접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또 다른 지역에서 슈타우피츠의 사촌 여동생과 카타리나 폰 보라와의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 마르틴 루터의 생애와 종교개혁의 발자취를 따라 2부에서는 비텐베르크에서 종교개혁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루터의 활동을 비텐베르크, 보름스, 그리고 아이젠하흐 등을 함께 따라가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